시작하겠습니다. 자, 45페이지 9번입니다. 자, 해크만과 올드햄이 제시한 직무 특성 모형에서 직무 설계에 많이 반영될수록 직원에게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만족도, 직무 성과가 증가된다고 주장하는 다섯 가지 핵심 특성이 있다 그랬죠. 그럼 다섯 가지 핵심 특성은 다카지항에 있는 것처럼 자율성, 기술의 다양성, 과업의 독자성, 가업의 중요성, 피드백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직무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자율성이죠. 그럼 유인물 볼게요. 가로 1번 어떤 개념의 기본을 두고 직무를 진단해서 기존의 직무 설계를 수정하는 걸까요? 직무 충실화. 그럼 두 번째 개인차에 의한 다양성을 고려한 거고 자 직무의 핵심적인 특성 기술의 다양성, 과업의 독자성, 과업의 중요성, 과업의 자율성, 피드백 과업에 대한 의미를 경험하게 하는 과업의 핵심적인 특성, 기술의 다양성, 과업의 독자성, 과업의 중요성. 직무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게 해주는 과업의 핵심적인 특성은 피드백.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정도는 과업의 중요성이라고 보죠. 자, 10번 보면 직무 설계 방법 정의를 그대로 써놨어요. 그렇죠? 핵심 직무를 통해서 직무의 의미를 알고 직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어요. 그래서 직무 성과에 대한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하는 직무 설계 방법, 직무 특성 모형에 대한 정의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유인물의 직무 설계 방법을 제가 13문항 드렸죠. 자, 그거 다 맞춰보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직무 충실화. 두 번째는 직무 특성 모형. 세 번째는 직무 단순화. 네 번째는 직무 충실화. 그 다음 다섯 번째, 확대. 그 다음에 직무 여섯 번째, 확대. 일곱 번째는 단순화. 여덟 번째는 충실화. 아홉 번째, 단순화. 열 번째, 단순화. 열한 번째, 확대. 열두 번째, 충실화. 13번째 직무 특성 모형을 그대로 정의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의를 꼭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부터는 이제 직무 분석에 대한 거죠. 그래서 직무 분석은 항상 나오는 게 정의가 나오죠. 직무 분석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직무 분석으로 나타난 두 가지가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 그래서 직무 기술서와 명세서의 차이점. 어떤 항목들이 기술서에 들어가고 어떤 항목들이 명세서에 들어가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무 분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석 방법은 정의를 꼭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무 분석 방법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1번. 기술서에 명시되어야 될 내용이 아닌 거? 3번. 경험, 지식, 교육 수준은 명세서죠. 그래서 다까지 1번, 2번, 4번이 전부 기술서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이고요. 12번. 기술서와 명세서의 관련성에 대해서 옳은 거? 2번. 그래서 2번은 꼭 기억하셔야 되죠. 기술서는 직무 특성, 명세서는 수행자의 인적 요건. 꼭 기억하시고. 자,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는 평가 결과가 아니라 직무 분석의 결과죠. 그 다음에 성격, 경험, 기술 숙련, 교육 수준은 명세서. 직무 개혁, 근무 조건, 책임은 기술서로 보시면 됩니다. 13번. 직무 분석 절차를 바르게 배열한 것. 3번이죠. 배경 정보 수집하고 분석되어야 될 대표 직위를 선정한 다음에 직무 정보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기술서가 먼저 나온 다음에 명세서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3번 보시면 되겠고 이 내용은 제가 유인물로 드렸을 거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14번 응급실에 근무하는 신규 간호사가 정서적으로 불안정을 냈을 때 로테이션 결정을 했어요. 이때 고려해야 될 거는 명세서죠. 명세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특성을 나열한 거기 때문에 부서 이동을 생각할 때는 명세서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로테이션을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직무 명세서를 답으로 하는 거가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이반에서 볼 때 한 두 문제 정도가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이런 제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직무 분석 방법이죠. 옳은 거는 4번. 중요 사건 방법 동그라미. 목표 달성 성패의 결정적인 역할한 사건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거 정의죠.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가 문제가 다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1번은 작업 표본 방법, 2번은 질문지 설문지법, 3번은 요소 비교법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직무 분석 방법을 유인물로 드렸어요. 자, 1번은 면담이라는 말이 있으니